네,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여기 멋있는 플랜카드가 있네요. 연기천재 안세하.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좀 잔잔하고 좀 조용조용한 영화인데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제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저희 이 영화 보고 아주 알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낯설었다는데 그러라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바로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국 고도를 이어가셔서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휴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하우드 마케인 최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기국 오셨어요? 아마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두 명쯤 있으실 텐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또 끌어오세요. 네,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그 배드신을 기타만 하는 사람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여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 재밌게 보여요.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옆에 그 친지 가족 여러분께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NS 좀 홍보 활동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정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27년생이신데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보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 찍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손잡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홍보해 주시고요. 재미없으셨으면 자기 전에 일기장 있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물러가기 전에 배우분들 친필 사인 달력과 한 팩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감독님부터 한 분씩 오시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 눈에 딱 들어오신 분이서 넥타이 되신 그분 네, 그분 너무 보기 좋으셔서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을 돌면서 저 플랜카드를 만드신 분들께 제가 허그를 해드립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네, 서진 씨. 저는 저기 여름 나시, 흰색 나시 입고 계시는 남자. 네, 저는 여기 천장에서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쪽에 어머니가 계속 손을 들고 계신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보신 좋은 이유 가지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